세대번호는 한 번이요. 제자번호 각 번호 시다 1호 성신의 옥황상제님들 내리소서. 병인생입니다. 36살에 사명하고 31생입니다. 김시대주입니다. 갑자생입니다. 38에 2월하고 18일생입니다. 조식이주입니다. 거주동명은 계양동입니다. 이 가정을 들어 인명 신수로 들고 들어서서 바른 공수를 내립시다. 이 집에 혼사할 때 궁합 봤어? 아니요. 안 봤어? 네. 지금 갑자생이 지금 조시 기주가 그 외로울 꽃자도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러고 둘이 있다고 하지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외로움이 사무치게 이렇게 확 하고 밀려 들어온다. 밀려 들어오는데 이 지금 김씨 대주와 이별수가 들어있어. 이별수가 들어있는데 처음부터 궁합 자체가 맞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해서 혼사를 안 할 것도 아니었겠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혼자 돼야 되는 사주가 맞다 그러거든 할머니가. 그러니까 혼사를 일찍하고 늦게하고로 떠나고 누구를 만나든 안 만나든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고유의 사주 팔자가 굉장히 외로울 꽃자가 많이 받쳐 있는 사주 팔자다. 그러다가 이대로 가다가 보면 밖에 남자 뭐 이제 뭐 대주도 그렇겠지만 지금 기주가 그 밖으로 겉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있고 밖에서 내 외로움을 달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. 하지만 그걸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지? 근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망신수가 뻗치게 되고 나는 더 힘들고 어렵게 돼.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전줄르지를 못하다 보니까 안에서 찾지 못하는 것들을 밖에 나가서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 그러면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돼. 네.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? 네, 네. 그래놨으니까 정리를 하고자 하면 있다 그러면 응? 네. 자손이 없지. 네. 그러니까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적이라 그러면 그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근데 지금 그런 기운들이 크게 당사자들이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짜놓은 판이야. 네. 언젠가 일이 벌어질 일이거든. 네. 그랬으니까 지혜롭고 현명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 집에 삼신의 부정이 인간이 결국에는 그 삼신의 부정이 말이야 자손이 없는 게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. 그저 인간이 그러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. 자손이 왜 없을까?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사이는? 별로 안 좋아요. 그래 삼신의 벌전이 들면 이제 사이가 좋은 가운데에서도 아기가 애기씨가 복중으로 들지를 않고 몇 년씩 시험관이라도 안 되고 이러는 것들은 삼신의 벌전이 있을 확률이 있거든. 근데 할머니가 그런 조화가 아니라고 그래. 그저 인간이 그런다 그러거든. 뭔 얘긴지 알아? 그래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럴 수도 있겠고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 되겠다.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해요. 혼사를 했는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? 네. 그럼 왜 그럴까? 결혼을 하고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. 근데 혼사를 해가지고 바뀌는 경우는 근데 바뀌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. 맞지? 네, 네. 처음 같을 수 없고 혼사 전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함을 유지할 순 없어.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이고 네. 그 같이 이제는 울타리 안에서 남자도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고 책임감이 있고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이제는 내가 마음을 놓을 수도 있겠고 우리 기주를 색시를 삼아가지고 있을 때 뭔가 이 안도감이나 안정감이 들면서 그 남자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.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이 위험하고 혼사를 했을 때 상대가 위험한 이유는 사기수가 들었다든지 응? 아니면 내가 이중 성격을 띠고 있어서 아니면 가면을 쓰고 있다든지 이러는 게 가장 문제거든. 근데 김시대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. 그렇지는 않다.
원체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귀주고, 응? 사랑받고 싶고, 굉장히 그 애착으로서도 굉장히, 어? 막 합당할 만큼 막, 어? 내 와이프라 그러고 내 섹시라 그러면은 어 막 끼고 돌고 막 안고 놀고 어 물고 빨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것들이 없는 게 내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그 남자는 크게 변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너는 무슨 혼사를 해가지고 뭐 어 정말 핑크빛 미래를 상상했을지 거기에 네 그 대주가 충족이 안 된다 그래도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. 맞잖아. 사람은 근데 상대성이지 무당집에 와가지고 내 상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얘기하기보다 지금은 혼사를 해가지고 신혼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뿐이야.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. 사기수가 들었다든지 어 귀신 칠갑팔갑을 해가지고 어 사기꾼인데 당장 순사가 잡으러 오는데 혼사를 했다든지 널 이용했다든지 이런 일은 보이지 않아. 그럼 저희는 이별하게 되는 계속 이대로 가면 그렇겠지. 네. 크게 맞지 않는 사주팔자는 맞아. 네. 이 둘이 궁합이. 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별수는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무당이 이별수가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내일 당장 헤어질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당의 말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단 한 가지 뿐이야. 계속 끌고 가기 때문이거든.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면 그뿐이고 어? 뭔가 마음에 감정이 남아있으면은 그거를 대화로서 풀고 이 매듭을 지으면 그뿐인데 계속 무당말이 맞아떨어지도록 너희들이 생활을 해. 그게 문제야. 우리가 연금하기 때문에 어 이야기를 하면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어. 인간이 절대 사주팔자를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.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말이 맞도록 너희들이 행동을 해. 이 사람이 죽고 못 살겠으면 응 이게 먹으면 그뿐이잖아. 그지? 어? 계속 이렇게 어? 입 다물고 마음 다물고 계속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떨까 계속 살피기만 하고 있는데 시원한 대답이 없지. 나만 괴롭잖아. 그렇다 보면 나는 계속 스스로 지치게 되고 힘들어. 그러면 그 상태가 뒤에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. 왜? 내가 판단하고 마음을 먹었거든.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별할 수밖에. 크게 안 맞는 속에서 혼사를 했기 때문에 어? 평범하게 100% 궁합이 맞는 가정과는 조금 힘들 수 있어. 그렇지만 100% 궁합이 다 잘 맞는다 해가지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. 무슨 얘긴지 알아요? 남편이 지금 일이 좀 안 풀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? 그거는 괜찮아. 내년수 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성을 짓게 된다든지 거기에 인구가 늘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조금 빨랐다 그래. 빨리기도 했는데 궁합이 크게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속 사가 드는 거거든. 그랬는데 올해를 버티고 내년수까지 가게 되면 내 얘기도 꼭 해봐. 그래 놓고 나면은 인구도 늘고 식구도 늘고 그렇다 보면은 이 지금 지비가 둘이가 이 크게 대화가 없고 크게 이 웃을 일도 없어. 맞아? 네. 그렇다 보니까 너무너무 밋밋해.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 불꽃이 파바박 튀어가지고 잠자리 갖고 애가 어 나올 일도 아니야. 변화라는 게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지금 이런 상황이 왔어. 그치? 한 차례 혼사를 했고 네. 혼사를 해서 터를 마련해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참 좋을 텐데 네. 이러지 않다는 게 시기적으로도 크게 안 맞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주 자체가 올해까지 생각했을 때 올해까지는 크게 기쁜 일이 없어. 기쁜 일이 없는데 혼사까지 해놓으니까 이 마음에 굉장한 벽이 생기고 부담스럽고 어깨가 힘들고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힘들고 막 어려우면 안에 들어와도 사실 크게 웃을 일 없거든. 근데 요만한 요런 거 어? 손발 아장아장한 거 요런 거라도 어? 키우면 그게 또 웃음꽃을 피우게 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다.
그랬으니까 그런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계속 이대로 가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내가 내 자신을 들볶다 보면은 내가 때로는 미친년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. 그치? 그러면은 안 돼. 그런 일이 아니야. 애꿎은 어? 시집을 내가 내 스스로 사는 거와 같아. 대주가 그런 일 있다 그랬으면 당장 어? 우리가 보였겠지만 그렇지를 않대. 할머니가. 근데 이게 요새는 내가 해보니까 그래. 무당집에는 귀신 들린 사람만 오지. 응? 그리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너무 힘든 사람만 오지.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. 맞잖아. 어떤 이유로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.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어? 그 마음을 어차피 무당이기 때문에 마음을 간파하고 이 사주팔자를 둘러보고 신기로 어? 그 집에도 가보고 이러는 전체적인 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.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은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.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힘이 들 때 사주팔자 탓을 할 수 있고 이모 그러니까 우리 기주가 외로울 고자를 원체 많이 타고났어.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고났어. 하고 무릎 위에다가 앉혀놓고 내 사랑아 해줘야 되는데 그지를 못하니까 어?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 탓 말고는 사실 없는데 우리 그게 제일 힘들지. 여자라서 그게 제일 힘들지. 남편이 돈 못 벌어다 주는 거, 사업이 망하는 거, 어? 자손이 없는 거, 어? 뭐 친정에서 시댁에서 이러는 것보다 그게 최고 힘들어. 귀신 들린 것보다 그게 최고 힘들어. 사실 마음을 써야 되고 온 신경이 내가 비참하고 어지럽고 어? 내가 여자로서의 뭔가 존재 자체까지 흔들리는 멘탈이 막 이제 멘탈이 막 흔들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정말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는 생각 기주가 하는 것 같아. 그런데 그런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내년 수에 이동이 다시 한번 있을 때 그때 돼가지고 다시 한번 뭔가를 도약하고 도모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그러면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운이 뜰 때까지 내가 이대로 삽니까? 그거는 아니야. 인간의 조화는 인간이 푸는 거지. 신의 조화만 귀신의 조화만 무당이 풀 수 있어. 하지만 힘들고 어렵거나 막 이런 말들이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전화해도 좋아.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일단 마음이 편해야 말도 곱게 나오고 이 신경도 내려놔야 눈에서도 도끼가 풀려. 그 상대는 크게 아무지도 안 했잖아. 맞지? 말로 상처 주고 칼을 물고 있고 이러는 사람들은 범죄자와 같아. 근데 그게 상대성이라고 생각하면 나한테도 문제는 있어.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지 대화가 되는 건데 서로 나만 억울하다는 걸 얘기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야. 싸움이지. 결론도 없이 끝나는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. 지혜롭게 행동하고. 자손은 있나요? 있어.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삼신이 화가 나고 막 이러는 조화가 아니야. 됐어?